네, 오늘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 라이프스쿨의 이재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 처음에 멘트 해주신 거 보고, 제가 지금 막 들었거든요. 근데, 순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제 경력 단절이 돼서 손실이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만, 이게 정말 손실일까? 이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 아이를 너무 사랑으로 키우고, 또 좋은 인력으로 키우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대상이 돼주고, 그래서 손실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여성의 또 다른 노동들도 소중하다 이런 생각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또 콕 집어서 전해주신 대표님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한 분의 전문 또 한 분의 전문가는요 유다영 노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젠더 차익 거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요. 뭐지 누군가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가 이제 한국에다 지사를 내고 보니까 이제 자기네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인재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우수한 여성 인력들에 대해서 너무 돈을 조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한국 그 기업들이 주는 것보다 아주 조금 더 이제 줘서 그 가치절하된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비즈니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적인 시각에서 기업들도 사실은 그 여성 인력에 대한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금 정책들은 무슨 취약계층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뭐 이런 것들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이 인력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이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 자신들도 뭐 어딜 써주기만 한다면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시작부터 두 분을 참 정부 쪽으로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례와 더불어서 컨설팅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만나볼 경력단절 여성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주셨는지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36살 기혼 여성입니다. 학부 전공은 일본어를 했고요. 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제2 전공으로는 중국어를 선택해서 이후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를 취득했고요. 박사 수료 후 논문은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한국어 학당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해와서 그런지 일은 적성에 잘 맞고 또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아기를 갖고 싶어서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서서 하는 직업이고 또 제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일할 때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일을 그만두길 원하고 있고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일 때문에 아기가 안 생기나 걱정도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즘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바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꼭 마음이 없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또 접하게 돼서 또 저는 희망도 보고 또 절망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먼저 들어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왠지 여기가 건강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난임 전문가로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이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요. 집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직장으로 또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론들이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난임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는 거는 특징이 그러니까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커리어의 방해 요소로 준비하는 것 자체도 방해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사례를 좀 일반화하면 여성들은 커리어를 만들 때요 생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남성들은 이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생애 양식이라고 한 단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네. 뭐냐? 뭔가요? 쉽게 정말 생애 양식이에요. 네. 꼭 이렇게 어렵게 학자들은 만드는데 쉽게 네. 말하면 이 가정 안에서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가정 안에서의 그 책임을 다 하려고 커리어를 조율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 역시도 자신이 전문 인력으로서 직업에도 만족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난 커리어 우먼이야 이런 정체성이 있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거기서부터 예비 엄마 누군가의 아내 이런 정체성이 또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역할이 충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뭔가 균형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초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잡히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만두고 쉬면서 또 임신에 또 많이 성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게 몸고생 마음고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근데 이분이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도 한때 난임을 살짝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 스트레스가 정말로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이 만약에 그동안 쌓아온 길이 많다면 그거를 포기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상황 먼저 좀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한국어학당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직업이 굉장히 이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직업인가요? 이렇게 쉽게 포기가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먼저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하시는 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이제 뭐 경력이 얼마가 됐었는지가 나왔었나요?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몇 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한 7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네. 한국어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일단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랭귀지 스쿨을 한 6개월 정도는 무조건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쵸.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뭐 각 지방 학교라든지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거든요. 6개월 네네. 이상.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뭐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어 강사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전문 평생 교육원에서 관련 수업을 이수하시고 네. 이제 한국 교원 자격증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기존에 전공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강사다 보니까 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잘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시죠. 그리고 이제 3급 자격자가 5년 동안 한국 교육에 종사를 하면 2급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급을 받으신 분이 또 5년 동안 하게 되면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고, 네, 요런, 네, 그 루트를 거치게 되고요. 네. 요즘은 좀 그 문호가 좀 많이 넓어져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 뭔가 다른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자격 시험을 계속 몇 년에 거쳐서 봐야 되니까, 이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기에도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또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분께서 지금 임신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될지 그것 좀 짚어주시죠. 사실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네네. 그건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선은 잘 되면은 또
좋은데요. 그것만큼도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조금 이제 다른 진로들도 지금 고민을 하시면서 참고하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작업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고학력 여성이죠. 네. 그리고 좀 자랑하는 것 같은데 막 무슨 언어가 된다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3개국어 되고 계시고요. 그걸 네. 발판으로 박사학위 그렇죠. 정이잖아요. 네. 논문 쓰시면 더 적극적으로 이쪽 티칭 쪽으로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또 전형적인 가르치는 직업, 여성 적합 직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분야에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어학이 이분처럼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하나 영어 하는데도 몇십 년 걸려도 낑낑거리는데 저처럼 네. 근데 네. 이분처럼 빨리빨리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다른 네, 그 애정도 네.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분들은요, 프리랜서로 일을 이어가기가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약간 계약 관계일 수 있어요. 학교에 소속이 돼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퇴근제일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3개 국어를 해요. 일본어, 아 중국어, 영어. 네, 그래서 일본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은 과거에는 이제 토익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네. 똑같이 임신 후에 아이를 낳고는요, 이제 오전에는 기업에서 이제 영어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새벽반, 그리고 이제 낮 시간을 활용했다가 오후에는 방과 후 이제 영어 학생들 가르치고요. 짬짬인 중국어 활용해서 네. 바이어들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이분도 네. 그렇게 약간 경력의 패러다임만 바꾸면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대학에서 최근에 영어 캠프를 되게 많이 열고 있어요. 취업과 관련 되게 고수이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신다면 대학 내 영어 네. 캠프 전문 교사로도 네,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감을 꼭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만 놓으면은 이렇게 뻗어나올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다는 거,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유다은 논문사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그렇게 수입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학교에 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교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연구를 한다거나 어학과 관련한 연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욕심이 있지 않으실까? 뭐 이런 저희 얘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게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 보시고 학위를 마무리 짓는 것도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학위를 하시면서 뭐 연구원 신분으로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고 계속 명맥을 이어가는 거고, 그리고 네네. 또 논문을 뭐지 제출하고 나는 것도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을 하나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은 이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상 자체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어학당 같은 경우에 1년에 4학기제로 해가지고 4번 이제 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소수의 집단의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좀 안정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지금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권이 허락이 된다면 혹시 이제 남편분이 대기업에 계시니까 네. 외국에 주재원으로 갈 수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요즘은 한류형 열풍 때문에 외국에서도 한국어 강의가 되게 많이 개설이 네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뭐 그 장소를 바꿔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사례 보내주신 주인공께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저희가 좀 최대한으로 짚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분의 걱정의 핵심은 임신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커리어, 일을, 이 커리어를 버려야 되냐 마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뒤집어 보면은 임신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이분의 상실감도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어떤 감정의 변화에 따른 그런 커리어 설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는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거는 또 커리어하고 관련된 문제기도 하고 개인의 생애사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임신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일을 그만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비용을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임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되게 오래될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여성들이 또 다시 그냥 중간에 임신이 안 됐지만 일터로 나가는 경우도 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되게 쭉 경력 단절이,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경력 단절이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임신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오랫동안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이 경험 자체가 동일한 일을 하시더라도 마인드나 행동이나 뭔가 기호들을 되게 많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한 5년, 6년 굉장히 힘들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하시게 되면 네. 동일한 일을 하지만 이상하게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굉장히 이제 많은 가치관 같은 거, 관계를 맺는 법, 뭐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임신에 따라서 지금 일을 너무 애착을 갖고 있지만 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는 이 기간부터 기억하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마음의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유다윤 어무스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올인하는 거는 절대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그런가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그 뭐지? 제가 한때 난임카페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보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이제 아기가 되었다가 네.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허무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약간 이분의 특징이 저랑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제 목표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목표가 뭐가 되든지 간에 설정되기만 하면 이제 굉장히 전투적으로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노무사님 그런 분이셨군요. 네, 완벽주의 프로페셔널 이런 분이셨군요. 그러면 네. 언제나 실패?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돼?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에도 이분 개인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되게 그 기간 동안 저를 굉장히 스스로 돌아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좀 삶이 좀 많이 착해졌죠. 이런 거예요. 네, 착해져서 이만큼. 네.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느꼈던 게 저한테 이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재해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자산을 많이 얻었죠. 우리가 이제 뭐 이전에 진로 유연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사실 커리어 나의 경험들을 어떻게 커리어로 연결하느냐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뭐 마음의 기초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분에게 사실 책 하나 더 쓰고 이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은 두 분의 이제 자기 고백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이게 철저히 다 애드립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 듣는 재미도 참 쏠쏠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저는 뭐 완벽주의 프로페셔널과 정말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계획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살면 정신 건강이 되게 좋아요. 네. 반면에 이제 모든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건 단점도 있긴 한데 가끔은 이렇게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임신이나 이런 중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때는 좀 오히려 마음은 약간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저 같은 마음가짐을 한 번쯤 가져보신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좀 자신의 경험이나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커리어로 접근해 나가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커리어를 살려서 커리어 확장을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또 집중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참 어떻게 커리어보다 이렇게 개인 얘기하고 결혼 시댁 이런 게 더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이거 방송입니다. 헷갈려가지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네.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외국인 대상으로. 그런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대학에서 운영하는 이 한국어 어학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젊은 층, 또 백인 중심의 대상으로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국
이제 아, 그 영어권 국가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임신을 경험하고 준비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면 이제 조금 이렇게 보시는 시야나 관심사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마음의 이 쓰임새도 훨씬 분명히 달라질 그쵸? 것 같아요. 엄마가 되고 나면 훨씬 또 이렇게 눈물도 많아지고 네네. 착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이분도 그런 걸 살려서 저는 다문화 교육으로도 조금 확장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는 주된 층이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남성들을 하고 결혼하는 분들을 위한 그 한국어 교실 같은 것도 많이 열리는데요. 좀 달라요. 이 백인 중심의 한국어 교육하고. 그래서 이 다문화 중심으로 어떤 상담 같은 거, 그리고 특수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층을 그쪽으로 바꾼다면 상담 공부, 그리고 코칭 이런 것들 많이 접목하시면서 굉장히 좀 확대된 형태로 커리어를 또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커리어를 확장할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드렸는데요. 앞서서 이제 노무사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마치 이분의 그 입장에 빙의를 하듯이 이렇게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분의 사연은 특히 노무사님의 어떤 예전의 그 상황과 좀 많이 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히 더 와닿는 그런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겠고요. 네네. 도움이 되면 좋겠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평가했을 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게 정말 임신에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약간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지만 이 말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지? 애가 없을 때는 일하고 있고 애가 없을 때는 아 이거 빨리 애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서는 아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뭔가 계속 불안하고 결핍돼 있고 두렵고 네 그런 스트레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 이라는 거를 좀 MC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짜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실 이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 나는 뭘 할 때 제일 편안한 상태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이렇게 저도 그렇긴 한데 계획표를 이렇게 쭉쭉쭉쭉 써가지고 이게 하루에 몇 개를 했는지 이것도 통계도 막 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요? 그러면 네. 이게 내가 이제 무슨 영업사원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은 내가 몇 점, 몇 점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상대일 때 내 마음이 제일 편하지?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뭔가의 다른 사람이 보는 지위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기를 갖는다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저는 이미 아기가 뭐 둘이나 있고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좀 너무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즘 자발적으로 아기를 안 갖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것도 이제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솔직한 이런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까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께 모두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조언 두 분께 라이프 컨설팅으로 좀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뭔가 고백의 시간인 것 같으니까 테마가 저도 고백하고 저는 또 사실은 너무 아기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볼까? 이랬더니 정말 딱 그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이 저희가 노력하는 거지 완전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쳤냐면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준비 기간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임신 테스트를 해서 이제 임신인 걸 알았을 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 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짜증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없이 재현하신 건가요? 그래서 기쁘 지가 않았고 그 순간 이제 커피 못 먹는 거고 맥주는 어떻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비난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기쁘지가 않아서 임신 기간 동안에도 준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내 몸을 보호하는 거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게 나중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좀 아이가 아팠던 순간인데 얼마나 제가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이 사실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아이를 정말 원한다면 몸부터 어떤
어떤 것들 내가 더 엄마로서 준비하면 좋을까? 심리적으로는 어떤 거 정리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요즘 둘째 타령을 하는데 네. 지금 둘째를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필요해 막 이랬더니 내 친구들이 그런데 네. 둘째 계획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는 거래 이렇게 또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또 재현하신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준비 기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 네. 네. 근데 대표님 지금 준비 기간 한 7년 각지셨지 않았나요? 굉장히 네.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네. 네. 빨리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노무사님의 라이프 컨설팅도 함께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분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준비는 정말 아주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이 상태로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기가 이제 생겨서 낳아도 육아 기간 동안에도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기는 하지만 좀 일단은 본인이 편한 상태를 좀 잘 만드시는 거, 찾는 거, 그다음에 자기를 일단 좀 보살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좀 마음의 위안과 함께 저희와 함께 유용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낌없이 많은 조언 해주신 두 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